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어떤 보고도 지시도 상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민정수석이 탄핵 직전 교체되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민정수석으로부터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상의를 하십니까? 보고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보고를 국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드린 있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필요한 검증에 관한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청와대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거부됐습니다.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출입을 거부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지금 청와대 경례 책임자 아니십니까? 청와대의 경례 책임자 아니시냐고요? 경례? 네.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경례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또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 또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 권한의 총책이 누구냐고요? 뭐 의원님 그런 말씀이라면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현장조사 거부에 근거가 됐던 것이 형사소송법 110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법을 해석할 수는 없고 법은 법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고려하시고 너무 오래 검토하세요. 지금 바로 당장 일어나야 할 일인데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으로 생기는 국가 피해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은폐하는 피해가 더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압수수색으로 생기는 피해와 압수수색 거부로 생기는 피해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지금 판단하시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작은 가치도 소중할 수가 있는 거고. 총리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안수님은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국 경내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그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아마 검토를 별도로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분명히 청와대 경내 총괄 책임자는 총리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경호실에 압수수색 받으라고 지시하셔야 됩니다. 지시하시겠습니까? 요구가 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총리가 또는 총리 권한대행이 다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제게 지위를 올리면 또 저도 같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검 수사 받으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압수수색? 일단 압수수색 청구가 돼서 영장이 나오면 그것이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무슨 사유로 하는 것인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법부가 판단해서 내린 압수수색에 대해서 총리님이 왜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죠. 기본적으로 법의 제약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특검은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총리는 대통령 방탄 대행이 아닙니다.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난 11월 11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이후에 여전히 그 생각은 그대로십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제가 더 잘 보좌하지 못한 그 책임이 크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내 답변하시는 동안 마치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두 분이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검찰의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 이러면 이거는 범법행위죠? 부당한 외압을 넣으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범법행위죠. 그것이 범법으로 가는 것이냐 부당으로 그치느냐 그건 또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당한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당한 외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그런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까 끝까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사실이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리님이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진실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거는 총리님만 알고 계시는 거고 온 국민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죠. 온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가 물론 없습니다. 아니요. 뭐 대통령도 최순실도 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혹은 제기됐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이 진위 여부는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부당한 의혹을 받으시면서 총리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무슨 의혹을 받으면서요? 부당한 의혹을 계속 제기받으면서 당신 범법행위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받으면서 계속 정상적인 총리 역할을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혹이 부당하면 정말 그 의혹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의혹이라면 진실을 밝혀야 되죠. 그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특검입니다. 부당한 의혹이라는 말씀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총리님이 부당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지금 특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 수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내각은 탄핵 단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틴 캐비넷입니다. 국민이 그 단두대의 목줄을 쥐고 있고 국민들이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이 내각은 대행체제는 끝납니다. 현 내각은 따라서 철저히 민심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국민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선출된 권력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국회에 출석을 한 해 만에 이런 식으로 국회와 기싸움하는 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국회에 사력을 다해서 협조하십시오. 대통령이 3일 전에 참모들에게 경제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벌과 결탁해서 수백억의 뒷돈을 챙기고 민생경제를 최악으로 망쳐놓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3일 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며칠 전에 참모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신문 안 보십니까? 예, 저는 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말씀만 하고 다 넘어가시고 제가 준비한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딴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 제가 뭘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하세요. 여러 질문 얘기하시면서 지금 답할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뭡니까?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우리 경제 상황.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제일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수가 침체돼 있고 또 뭐 소비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측면, 그리고 그 산업계 각 부분에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고, 또 동시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 경기가 어렵고 또 저유가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좀 어려움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전문가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설 때부터 4년 내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호전시켰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13일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런 보고서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인데 이 기간 기업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하루빨리 종결이 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80일을 다 꽉 채워서 판결하기를 바라십니까? 재판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 당국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헌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조금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 체제와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것이 더 국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뭐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더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를 지키시는 게 안정화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국정이 이 사태까지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입니다. 2004년 탄핵 때도 그래서 고건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빠른 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하루빨리 탄핵 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고 경제는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총리는 어제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상화의 몫은 권한대행의 몫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몫입니다. 그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하되 불가피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제한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계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건 다 헌법학자들의 해석인데 총리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의 권한 범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제 판단에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 있느냐 이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민생을 챙기는 일,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또 최선을 다해 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논점 이탈하시지 말고요. 권한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만큼의 권한 행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3번처럼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논란이 생기는 부분은 또 그 논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대통령 체제의 부통령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현상 유지 이외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 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행사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그 대정부 질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 부득이한 부분,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탄핵된 지 열흘 만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진 인사가 마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말 때문에 분노가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이 마사회 회장 인선하는 것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하고 얼마나 또 얼마나 부득이한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임명을 하셨습니까? 진행이 다 되던 부분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어 오던 부분이고 또 공석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의 공백이 없는 그러나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고 지금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국정의 공백이고 뭐고 그냥 손 놓고 있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사회 회장 임명하는 것이 공백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경마산업, 말산업이 지금 권한대행 이 정부에서 제1의 국정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여러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 경제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치러질 대선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하셨습니까?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법 시스템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리 필요한 준비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하는 권력입니다. 총리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교안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은 탄핵의 스모킹 건일 뿐입니다. 탄핵의 배경은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분노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불통 정책 때문입니다. 총리는 이랜드파크 외식업체 1위인 이랜드파크의 기업이 4만 4천 명 알바 청년들의 임금을 84억 가로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도가 난 거는 봤습니다.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한 보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 알바들의 등을 치는 사이에 또 다른 재벌이 삼성이 정유라 한 명에게 말 사주고 호텔 사주고 106억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